일단 미분부터 해봅시다. DTDX는 T 양수니까 2를 내려서 생각해도 되죠. 뭐 T분의 2. 그 다음에 DT, DY. 길이 하려 그러면 인테그랄 속에 요거 제곱, 요거 제곱 둘이 더한 거 들어갈 거 아니야. 그럼 요 제곱에서 요거 제곱이랑 얘 제곱이랑 이거 먼저 계산을 해보자. 이거 제곱하게 되면 t 제곱분의 4 더하기 1 빼기 t의 제곱분의 2 더하기 t의 4승분의 1. 여기 4개, 여기 마이너스 2개, 플러스로 변신, 다시 묶어보면, 1 더하기 t의 제곱분의 1에 대한 전체 제곱하고 같죠? 그러면 길이, l이 2분의 3이라는데, 얘는 어떻게? 인테그랄 1에서부터 a까지, 여기다가 루트 씌운 거 들어가니까 그냥 괄호 1 더하기 t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죠. 적분하면 t 마이너스 t분의 1 1 a a 대입하면 a 빼기 a분의 1 1 대입하면 없어지죠. 얘만 남고 그럼 얘가 2분의 3이다. 요 옆에 적은 다음에 a 곱하면 a 제곱 얘 곱합시다. 얘 제곱 얘가 3a 넘어가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 2 1 2 1 맞불 하니까 a는 얼마? 2랑 마이너스 2분의 1 중에 얘는 안 되고 2가 답으로.